7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기미, 방, 산림경제, 조선무당 신식요리제법, 교곤요람 주식방, 임원16지, 주식방문, 농정회요, 산가요륵 등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 기미, 방, 안동 장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7일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에 있는 두 번째 7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대를 깨끗하게 씻어 이렇게 해서 오래 보관해도 맛이 달고 좋다. 이게 7일이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주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중간중간에 팁들이 있죠. 7일 만에 마실 수 있다. 오래 보관해도 맛이 달고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이 넓은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의 이용기 1936년. 51페이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대를 깨끗하게 씻어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4, 5일이 지나면 괴 것이니 여기에 냉수 두 사발을 붓고 휘저으면 그 이튿날이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도 7일이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7일주입니다. 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방법 3까지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루, 체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규곤요람 주식방 저자 미상이고 1795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7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도를 알맞게 맞춰 두었다가 7일 후에 쓴다. 나와 있고요. 항아리하고 굵은 체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7일 만에 만드는 술 만드는 방법 7일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진보 산림경제 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대를 깨끗이 씻어 쭉 나와 있고요. 모두 7일이면 발효된다. 숙성 저장이 길지만 맛이 감미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4, 5일이 되면 서늘한 곳에 옮겨두고 모두 7일이면 수리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하고 시루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주에 나와 있는 두 번째 7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한 말을 빚으려면 먼저 백미 한 대를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가루를 낸다. 이렇게 해서 성질과 맛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은 것과 같으나 한여름에 오래 두면 맛이 쉬어진다. 조식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면 하루 놓쳐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임원 16주에 나와 있는 7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옹의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임원 16주에 나와 있는 7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철, 7일 만에 만드는 술 만드는 방법. 사철, 7일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국산림경제. 조리법 1번부터 4번까지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네, 주식 방문 미상이고요. 1847년, 1907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7일 만에 떠먹는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7일이면 술이 익는다. 오래 보관해도 맛이 달고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술 빚기, 덧술 빚기. 그리고 7일이면 술이 익는다. 오래 보관해도 맛이 달고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역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에는 항아리가 필요하고, 방법 2에는 항아리, 시루, 옷이나 이불이 필요합니다. 농정회요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연중 빚는 7일주 만드는 방법. 위에서는 7일간 익히는 술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찹쌀로 빚으면 더욱 좋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간결하게 되어 있죠.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로 전순이 1450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쌀 13마리를 쓰고 또 2마리 4대를 쓴다. 그래서 7일이 지나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또 방법 2. 밑술, 덧술, 밑술, 덧술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7일이 지나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합니다.